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왜 잠을 못 자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의 진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전체 연령 중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 불면증으로 진료받는 숫자가 가장 높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잘 자던 사람도 나이가 55세에서 60세가 넘어가면 이유 없이 잠을 못 자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초저녁에 자꾸 졸리고 중간에 깨고 막상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오고 새벽에 깨서 더 이상 잠을 못 자게 되고요. 낮에 꾸벅꾸벅 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요인들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뇌로 전달되는 빛이 적어지는 겁니다. 노인들이 햇빛을 안 쬐거나 밖에 활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과 같은 눈의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햇빛을 쬐더라도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 빛이 수정체와 망막의 질환으로 인해서 뇌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같은 빛을 쬐더라도 뇌로 전달되는 블루라이트가 적어지니 낮에 생체식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졸리게 되죠. 낮에 생체 리듬이 낮아지니 밤에도 생체 리듬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빛이 눈으로 적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낮에 보다 많은 햇빛에 노출되고 활동하신다면 생체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햇빛을 직접 쬐 필요는 없습니다. 그늘에서 좀 밝은 곳에 계셔도 충분한 블루라이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깨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시계의 퇴행을 줄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뇌가 만들어질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뇌 부위가 변형계입니다. 변형계는 시상하부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뇌 구조물입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위협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걸 조절하는 부위죠. 그 안에 생체시계가 들어있는 시상하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니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퇴행을 겪게 됩니다. 즉 뇌하수체와 생체시계의 퇴행이 55세부터 나타나게 돼서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즉, 다양한 호르몬이 적게 나타나니 우리가 활기도 없어지게 되고 여성들은 폐경을 겪게 되고 남성들은 남성 갱년기를 겪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생체시계의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생체시계가 낮에 잘 켜있지 못하고 밤에 잘 꺼지지 않게 됩니다. 연구에서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의 생체시계의 크기에 비해서 치매를 앓거나 노화가 된 사람들의 생체시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시계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데요. 노인들이 되면 그 분비되는 단백질의 양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생체시계의 노화, 퇴행으로 인해서 잠을 잘 들기도 어렵고 낮에 잘 깨어있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이유 세 번째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적어지는 겁니다. 멜라토닌은 뇌 뒷부위에 있는 송가체에서 분비되는데요. 첫 번째 멜라토닌의 기능은 생체시계에 붙어있는 멜라토닌 수용체에 멜라토닌이 붙어서 생체시계가 중간에 깨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소등시키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생체시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이 송가체도 나이가 들면 퇴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농도에 비해서 55세가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70세가 되면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젊었을 때 30%밖에 분비가 안 됩니다. 밤이 되어도, 잘 시간이 되어도 멜라토닌이 적게 분비가 되니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이 잠 못 자는 네 번째 이유는 수면 욕구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한 걸 일으키는 수면 물질을 아데노신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아데노신은 수면 중추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데노신이 붙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100개라고 가정해보면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어지게 됩니다. 즉 60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데노신이 1000개, 10000개가 쌓였다 하더라도 60개밖에 안 채워지니 나는 안 피곤한 겁니다. 핸드폰이 60%밖에 충전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충전한다고 100%가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는 건 좋으나 한 6000보에서 7000보면 아데노신 수용체를 채우는 정도의 충분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리어 더 많은 운동하게 되면 근육의 손상, 몸의 긴장도를 높여서 더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어지는 것이 남자와 여자 간에 또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물론 줄어들긴 하지만 남자들이 더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남자분들이 밤에 더 못 자고 낮에 더 잘 존다고 합니다. 또 남자들보다 여성들은 그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던 빛의 노출 저하, 생체시계 문제, 멜라토닌의 분비 저하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잠드는 것도 어렵고 깊은 잠을 적게 자고 자주 깨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은 수면 욕구와 자고 깨는 것을 조절하는 일주기 리듬, 생체 리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욕구가 떨어져서 피로도가 덜 쌓입니다. 또한 생체 시계와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손과체의 노화, 그리고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이 적게 전달돼서 일주기 리듬이 망가집니다. 즉, 나이가 들면 수면 욕구와 생체 시계의 기능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잠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젊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잘 깨게 됩니다. 또한 아무 때나 자도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생체 시계가 하는 일, 그리고 수면의 욕구가 하는 일을 대신해줘야 됩니다. 즉,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셔서 몸을 살짝 깨우십시오.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는요, 바로 마시면 신체가 너무 빨리 각성되기 때문에 피로도를 높여서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생체 시계를 갑자기 자극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햇빛은 언제째로 나가야 되냐면요, 기상에서 1시간 후에입니다. 1시간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시고 일출하는 햇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햇빛으로 사우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9시와 10시 사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강한 빛을 많이 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눈이 안 좋아서 빛을 쬐기가 어렵다면 그늘진 밝은 곳에 계시면 됩니다. 가시광선의 특징은 반사되는 빛입니다. 내가 햇빛을 안 쬐도 반사돼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쬐신다면 실내에서도 충분한 블루라이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졸음을 느끼신다면 가볍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5분, 10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도 졸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되면 빛을 쬐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저녁 먹고 나서부터 저녁 9시까지 빛을 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되니 나는 안 자려고 버팅겨도 텔레비전 보다가 꼬박깜빡깜빡 졸게 됩니다. 그것은 나는 잠으로 계산하지 않죠. 그런데 너무 피곤할 때 5분, 10분 잔 것이 큰 단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졸릴 때 5분, 10분 잠깐 잔 것이 큰 잠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막상 자려고 그러면 들기도 어렵고요. 조금 부족했으니까 들긴 들었는데 금방 깨는 겁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는 게 정상적인데 그 시간에 집에 가만히 있거나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졸게 되고 그 시간에 다 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저녁에 졸리다면 나가십시오. 밖에 나가서 살짝 움직이고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면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겁니다. 꺼져가는 생체 시계를 조금 켜주는 거죠. 잘 때까지요. 그리고 집에 계셔야 된다면 이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재미있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 빛을 쬐게 되면 아직은 잘 시간이 아니라고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시나 11시 또는 12시가 다가올수록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빛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이 드신 분들도 보다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불면증 환자를 만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면 제가 꼬치꼬치 캐묻는 게 좀 많아요. 저녁 먹고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전까지 물어보고요. 아침 일어나는 시간까지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많은데 스스로 잘 자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 과도한 노력들이 잠을 방해하고요.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앞으로 당겨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서 중간에 자주 깨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쁜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즉, 잠을 못 자니까 초저녁 일찍부터 누워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다리가 아파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러니 졸리는 시간이 당겨졌으니 그 시간에 다 자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깨서 잠이 안 오니까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빛을 보면 생체시계 켜지니 또 못 자는 거죠. 보다가 잠에 듭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또 조는 거죠. 그러면 금방 또 깨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음악을 듣거나 설교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건 도움이 될까요? 물론 마음을 안정시키는 설교라든지 좋은 음악들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스마트폰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켜는 동안에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이라면 귀를 쫑긋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뇌를 깨워야 됩니다. 뭔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 뇌는 깨어나야 됩니다. 졸려서 책을 보다가 소설책이 너무 재미있으면 밤을 새도록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음악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설교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타이머를 설정해서 잠들고 30분 안에 끝나도록 설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탓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부족한 뇌의 기능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해 시간에 자고 정해 시간에 깨고 낮에 운동하고 잠을 방해하는 블루라이트, 카페인, 술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